자정이 가까울 무렵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요. 할머니, 배가 아파요? 아파요, 그래 봐요. 네. 배가 아팠어. 배가 아픈 것 같아. 똥을 못 넣었어. 똥을 제대로 못 넣었네. 배가 빵빵하네. 야. 배가 빵빵해. 자궁경부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항문 협착증이 왔어요. 좁아진 거죠. 그래서 대변을 잘 못 보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7년 전에, 5년 전에 그 항문을 좀 넓혀놨어요. 그 대변 잘 보시다가 또 다시 좁아져가지고 가스 차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해서 이제 항문 좀 넓혀주는 수술을 다시 할 거예요. 뭐 위험한 수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간단한 수술. 간단한 수술. 네. 대구에 사는 딸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야, 아야. 그 사이 할머니 신음소리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복통이 심해진 할머니는 급기야 구토까지 하시는데요. 아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변을 못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 건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위로 도와더라고요. 소변은 안 나와요. 대변이 안 나오면 소변도 막히고 위로 막 위액이 막 올라오고. 관장 후에도 복통이 가시긴커녕 더 심해졌다는 할머니. 행여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좀 썩은 것 같아요. 소장이 썩은 것 같아가지고 생명 위험해서 지금 빨리 수술 들어가야 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응급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정신 차리래. 어?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20년 전 알았던 자궁경부암과 그 후유증으로 여태 고생만 하셨다는 할머니. 그런 어머니를 또 한 번 수술실에 들여보낸 딸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신영재 할머니의 병명은 허혈성 결장염. 동맥경화 때문에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대장과 소장 일부가 썩어 있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수술을 잘 버텨낼지 미숙 씨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내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딸도 막내다 보니까 원래 막내들이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내를 늦게 낳았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고 부모가 신랑이 있어도 부모가 좀 다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전 밝은 얼굴로 맞아주던 어머니를 제발 다시 보게 해달라고 미숙 씨는 빌고 또 빕니다. 괴사가 진행된 범위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결국 대장을 모두 절제하고 괴사가 진행 중인 소장도 20cm가량이나 잘라내야 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치를 전쟁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항문을 이쪽으로 소장을 같이 빼놨어요. 일단 색깔이 조금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 70-80%는 살 것 같긴 해요. 일단 수술 자체는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장을 많이 따랐던 게 좀 아쉽죠. 어쨌든요. 위기는 넘겼지만 급성 신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일단은 나오셨으니까 약간은 괜찮은데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렇게 생각. 늦둥이 막내딸을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